네, 투데이 마감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분이 자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상현 팀장과 그리고 최재현 연구원입니다. 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자 연구원님 오늘 시장부터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네, 우선 이제 오늘 국내 증시는 이제 간밤 미국 증시가 강세 마감한 데 힘을 입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신종 코로나 관련 우려가 한 2분기에 들어서 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힘입어서 S&P와 S&P 500 그리고 나스닥 모두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이제 호재성 재료들이 좀 나왔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무디스가 이제 아마존의 신용등급을 상향하기도 했고 이제 업황 전반적으로 그 대형 기술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던 점이 그 대형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한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면서 그 미국 증시를 강세 마감을 이끈 요인이었습니다. 이런 점들이 우리 증시에도 이어지면서 장 초반에 이제 강세를 이어나갔고 그 이후에 금융투자와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이제 기관계 매수세가 이제 전기전자 업종을 좀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우리 증시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한 이제 경기 둔화 우려가 좀 불거진 가운데 일부 중국 외신에 따르면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일부 이제 중국 기업들이 최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까지 겹치면서 좀 자금난이 심해지면서 뭐 벌써 이제 10조 원 가까운 긴급 융자를 좀 신청했다라는 이런 이제 기업들에게 좀 악재성 소식이 나타나면서 관련 우려가 중국의 경기를 좀 둔화시킬 우려를 부각시키면서 좀 시장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이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중국 쪽에서 좀 뭐랄까 부양책이 나온 것인가 그런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전히 중국 관련된 소식, 그리고 아침에는 미국 증시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지만 뭐 장중에는 중국에서 나왔던 소식에도 많이 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아, 좀더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나왔던 이슈 중에서 우리 한국 수출 동향이 좀 나왔죠. 예, 요거 한번 점검을 해주세요. 예. 네, 이제 오늘이 이제 11일로 2월에 이제 1월 1일에서 10일까지의 수출입 통계가 나오는 날인데요. 이제 관세청에 따르면 이제 10일까지의 수출은 이제 107억 달러로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 좀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는 작년 이맘때 이제 설 연휴로 인한 조업 일수가 올해 좀 많았다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일평균 수출액을 좀 살펴보면 오히려 지난해 동기와 비교했을 때 3.2% 감소한 수치입니다. 품목별로는 이제 여전히 승용차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무선 통신기기 등이 이제 수출을 좀 이끌었고 그 반에서 뭐 액정 디바이스 등은 이제 크게 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알겠습니다. 2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동향도 함께 발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팀장님, 오늘 좀 상승의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원하던 얘기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앞서서 이제 최재원 연구원이 점검을 했던 부분들이 증시,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중국 쪽? 일단 뭐 그거 말고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 주 초반을 고점으로 해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네. 증가가 이제 증가폭이 축소되고 줄어들고 있다. 줄고 있는 네. 상황이라서 일단 관련 이슈는 영향들이 이제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고 있는 가운데 어제부터 일단은 공장이 가동을 시작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지면서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큰 폭에 상승할 만한 요인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조차도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은 그만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와 달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공장을 멈췄다는 거, 15일, 17일 좀더긴 휘다들 같은 경우는 이달 내내 뭐 2분기나 돼야 정상화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 둔화 이슈는 뭐 자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뭐 다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좋은 어차피 경기 부양책 쓸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반등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가서 그 관련돼 가지고 어느 정도 경제 지표가 나빠지면 또 이제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부양정책 또 나올 것이다 라면서 반등을 줄지 아니면 아니면은 그게 이제 촉발이 돼서 문제가 삼을지 좀 지켜봐야 돼요. 어. 예전에 2017년
17년도인가 18년도인가 그때 18년도인가 3월 달에 그 페이스북에 관련돼 가지고 그 뭐 개인 정보 그 유출 그것 유출 때문에 관련. 하루에 페이스북이 한 3% 4% 급락을 했고 뭐 특별한 요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이 급락을 하니까 뭐 트위터가 12% 빠지고 알파벳도 뭐 한 4, 5% 빠지고 그러니까 판그룹 자체가 판그룹이 그때 완전히 아작이 났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동안 계속 빠졌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그런 요인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게 우리 전구담화 정도 이게 되게 불안불안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만 사용하면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만 기스가 나도 마르르 깨지는 그런 불안한 과정 속에서 일단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중국 증시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중국 증시 상승 테마를 보면 하웨이, 애플, 그다음에 뭐 스마트 그리드 뭐 IT 전자 업종들 위주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심층적이 강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그게 뭐냐면 일단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캐터필라입니다. 캐터필라의 월봉인데요. 이게 2016년도, 17년도 법인세이 나오면서 그 기대할 때 훅 튀고 올라갔다가 18년도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엑소모빌이죠. 엑소모빌도 16년, 17년도에 경고했다가 줄줄 흘러내려서 10년 만에 처음으로 60달러 미만으로 빠져요. 보잉도 마찬가지입니다. 16년, 17년 올라갔다가 횡보. 반면에 아마존은 계속. 그다음에 알파벳도 계속 상승.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신산업, 새로운 산업들, IT라든지 4차 산업 뭐 이런 것들에 관련된 기업들. 근데 구산업들, 엑소모빌로, 엑소모빌 예전에 시가총액 1위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다 망가졌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투자의 초점을 어디로 맞출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관심이 많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구산업들이 많이 빠졌으니까 이쪽이 또 올라갈 것 같네? 라고 해서 반등을 주기에도 그렇고 뭐 새로운 산업들, IT, 반도체, 뭐 이런 4차 산업 이런 것들 사기에도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예전에 우리 IT 버블 때 생각을 해보시면 1년 내에 있을 이익을 가져다가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3년, 4년, 심한 데는 5년, 10년 수익을 끌어와서 그거를 주가를 정당화시켰거든요. 그때 당시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무조건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조건 막 사모았죠. 그 소의 심리라는 돈의 힘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만 사면 못 사 이러면서 갔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그마한 이슈예요. 별것도 아닌데 자그마한 이슈 하나로 인해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을 준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없었더라도 일단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매물이 출혈될 수밖에 없었던 구간이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가 발생을 하고 나서 일단은 이걸로 인해 이걸 빌미로 해서 매물이 쏟아진 거예요. 근데 중국 정부의 대응 자체가 아주 좀 그랬죠. 그러니까 공장을 다 폐쇄시키면서 멈춰버렸기 때문에 이 효과는 향후에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는 요인이 참 재밌는 게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 때문에 빠졌어요. 근데 그 이전의 경제 지표를 가지고 경기가 개선이 될 거야 라면서 끌어올립니다. 최근 들어서의 흐름 자체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로 인해서 경제 지표가 둔화되면 둔화되니까 일단 경기 부양책을 쓰겠네 라면서 끌어올리는 거죠. 호재만 바라보고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 가다가 과거에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2015년, 16년도 뭐 14년도 뭐 이런 때 보면 뭐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나빠서 올라가고 뭐 좋아서 올라가고 이런 상황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그마한 이슈 하나 가지고 움직인다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의 주식시장 말고 다른 쪽을 보면 상품시장을 보시면 큰일 났죠. 국제유가가 50달러 미만으로 빠진 것만 문제가 아니라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 4% 5%씩 급등나을 해요. 변동성이 너무 크네. 채권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전형적인 그 상품 그 회사 그 금융시장. 시장인
암호화폐 이자. 네, 네. 그거 같은 경우는 하루에 뭐 10% 15%씩 막 급등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뭔가를 사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아침에 강한 업종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테마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중국 쪽에서 뭐 테슬라 관련주들이 네. 급등을 하니까 2차 전지가 올라갔고 그에 힘입어서 오늘 또 그 테슬라가 장 초반에 6% 정도 급등을 했다가 차익 매물 나오면서 3% 상승에 그쳤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또 치고 올라가죠. 네. 살 게 없는 거죠. 맞아요. 예. 거기다가 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 그 관련된 기업들이 주로 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전체적인 그 시장 자체가 구산업과 신산업과의 그 괴리율이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이게 다시 줄어들었다가 그러니까 시장은 이게 신산업과 구산업이 계속적으로 차이가 스프레드를 벌어졌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우상향을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항상 네. 그려왔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현재는 변동성이 좀 있는 장세네요. 좀이 아니라 좀 많이. 알겠습니다. 여기서 길게 뭔가를 포지션을 잡고 가기 쉽지 않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이에 따른 전략도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내일을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일장의 투자 전략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는 동시효과 끝났습니다. 지금 상승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